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그 초반부에 이런 말을 들었었죠. 한국의 맥주 수출을 금지한다면 아마 한국인들은 발광할 거야. 그 사람들은 일본 맥주 없인 살아갈 수 없다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일명 맥주자 다케다 치네야스입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됐을까요? 아니요. 그의 예측을 코두승 치듯이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죠.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의 음식이 없으면 발광하기 직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한국 음식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 주간 문춘에서 2019년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밥 반찬에 대해 조사하고 탑10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찬 10개 중 한국 반찬이 3개나 있었고 심지어 순위까지 높았거든요. 10위 오징어전, 3위 김치인데 김치는 단무지, 우메보시를 제치고 일본에서 당당히 절임류 1위로 올라선 지 오래됐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명란젓입니다. 이런 결과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동조선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었는데요. 특히 1위를 차지한 명란젓은 일본의 대중반찬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엄연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한 후 일본과 교역을 시작했죠. 일본은 이를 기회 삼아 명태잡이 사업을 독점했고 조선 노동자들에게는 명태의 창자와 알 등 부산물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은 그 알로 젓갈을 담가 먹었는데 부산 초량시장에서 이를 맛본 한 일본 상인이 명란젓을 일본으로 가져가 멘타이코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죠. 우리의 음식 명란젓은 이렇게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밥반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의 김치 사랑도 어마어마한데요. 88 올림픽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매운 음식 붐과 함께 김치는 일반화되었고 슈퍼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죠. 또 1990년대엔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에 대한 사랑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2011년 후지 TV의 한 프로그램이 일본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비 요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김치찌개가 1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 방송사로 잘 알려진 채널 사쿠라 제작진은 결과에 의심을 품었고 직접 거리 설문에 나섰는데요. 일본 시부야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00명에게 설문했죠. 그 결과 한국 요리 김치가 좋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김치찌개의 압승이었습니다. 채널 사쿠라의 진행자들은 후지TV 방송 내용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려다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곤 코리아타운 외에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다니 정말 의외라며 날 쪼는 아니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애써 담담한 척을 했죠. 김치찌개가 일본 여성의 냄비 요리에서 1위를 차지하던 비슷한 시기에 일본 농림중앙금고가 도쿄 인근의 초중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학교 급식 메뉴를 조사해봤는데 이번엔 탑3로 김치볶음밥이 올라왔습니다. 1위는 카레, 2위는 튀김빵인데요. 이 메뉴들은 오래전부터 일본 학교 급식의 공식 메뉴였지만 3위에는 이전까지 랭킹 밖이었던 김치볶음밥이 오른 겁니다. 당시 이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김치볶음밥이 메뉴로 채택되고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각이 학교 급식에서도 인기 메뉴를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했죠. 그리고 김치는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식량신문은 2018년 1년간의 포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임 제품의 판매액 순위를 발표했고 그 결과 전국 순위에서 도카이 고쿠마 김치가 11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판매액은 4억 7,079만 엔으로 우리 돈 약 46억 7천만 원 정도인데다가 상위 20위 중 김치 상품은 15개로 2017년보다 3종이나 늘었죠. 이런 현상에 대해 전 일본 스케모노 협동조합연합회의 후지카와 겐시로 전무이사는 김치는 그대로도 먹지만 다른 스케모노에 비해 김치 돼지고기 볶음,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음식 사랑은 결국 상권으로까지 영향이 미쳤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라주쿠, 신주쿠 등 도쿄의 유명 상권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올해 4월과 5월에는 일일 매출이 이전의 10%에 불과한 곳도 많았습니다. 하반기쯤엔 정부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면서 매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곳이 대다수죠. 그런데 신오쿠보는 과거 유명 상권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측은 현재 신오쿠보 1일 유동인구를 12만 명이던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80% 수준까지 회복한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류의 힘 덕분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 음식, 미용산업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코로나19나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죠. 실제로 신오쿠보를 찾은 한 일본인은 이곳에서 치즈 핫도그, 호떡 등을 먹으며 거리를 걸으면 마치 서울 홍대 입구, 명동 등에 온 느낌을 받는다면서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이 어려운데 이곳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겐 거리를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흔한 일인 반면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에 최근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뚱카롱, 소떡 등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음식들은 바로바로 신오쿠보에 소개되고 있죠. 이를 판매하는 음식점 앞에는 일본 젊은층이 몰려 주말 저녁에는 웨이팅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신오쿠보와 달리 폐점하는 매장만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1980년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다케노코족, 어두운 분위기의 고스 패션, 만화 주인공의 의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코스프레 등의 성지로 불린 하라주쿠입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역 방문객의 70%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관광객 발길이 끊겨 대부분의 가게가 고사 직전이라며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한편 그나마 한국 브랜드와 관련된 매장은 나은 측에 속하는 편이죠. 아모레퍼시픽 일본 지사 관계자는 고투 트래블 이후 한류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라임 프렌즈 측 역시 방탄소년단과의 캐릭터 협업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70%까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라임 프렌즈 매장을 방문한 한 고등학생은 하라주쿠는 이제 새로운 유행을 선도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반면 신오쿠보는 한국적인 것들이 많고 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장소라서 좀 더 끌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는 게 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 계열의 민족의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얼라이즈, 동맹국으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파이브 아이즈 3그룹이라고 주장했죠.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극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부군사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온라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법을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9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묘사되는데 왜 막상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가라며 어리둥절해하는